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본 강의 시작되고요. 보통 이제 11월 달에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제 저희 학원 커리큘럼도 그렇고 조금 뭔가 여유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기간에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조금 남들보다 빨리 시작하는 입장인 만큼 좀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내년에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오전에 먼저 강의가 있어서 대부분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후 시간이라 좀 졸리시기도 하겠지만은 첫 시간이니만큼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뭐 너무 무겁게 강의부터 막 그 빠르게 진행하기보다도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처음이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항상 예전에는 사실 실무자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좀 아예 손해사정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거나 기존의 보험에 관련돼서 전혀 모르셨거나 혹은 학생이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저도 웬만해서는 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기본 강의는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조금 뭐 실무자여서 조금 실시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좀 차근차근 한다 생각하고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무자를 하더라도 이제 항상 시험 보고 나서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실무랑 이론은 정말 다르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실무자라고 해서 좀 더 앞서 나간다라고 물론 볼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중에 뭐 한두 개 정도는 정말 실무자들한테 반드시 유리한 것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최근 문제를 보면. 그렇지만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충분히 착실히 보험을 처음 알았던 사람이라도 충분히 착실히 공부해 나갔다면 실무자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고 답안을 잘 써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특히나 3보험은 더더욱 그래요. 작년에도 이제 막 기출문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조직검사 결과지 영문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완전 너무 실무자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점수 보면 비실무자분들이 훨씬 평균 점수가 높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제가 대략적으로 합격생분들 연락 주신 분이 저한테 연락 주신 분만 한 세보니까 80명 좀 넘었었거든요. 그분들 기준으로만 봐도 비실무자가 훨씬 평균 점수가 높았어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절대로 뭐 실무자가 아니어서 미리 위축되거나 내가 좀 더 불리한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미리 뭐 OT라든지 혹은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한번 보고 그래도 오늘 강의를 오셨을 텐데, 제가 이제 매년 밴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역시 밴드 운영을 할 거고, 밴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께 좀 공부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강의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거 학습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 학원 커리큘럼하고 제 강의 진행 계획 그런 것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11월에서 12월까지는 이제 기본 강의 진행이 되죠. 기본 강의 때는 저희가 그 과정은 요 교재 있죠? 요 교재를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독하듯이 좀 주요한 내용 위주로 막 간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독하듯이 처음에는 중요도를 아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 번은 쭉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이 교재를 기초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잘 이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하고 2월에 올해는 어떻게 이름을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뭐 테마 사례 뭐 이런 형태의 강의를 진행을 해요. 원래는 제가 요 과정을 괄호 채우기로 했었고, 그리고 요거를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물로 배부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이게 분량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의 책가방 분량이 나왔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완전 새로운 내용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기존의 기본 강의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이런 게 나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단지 요 기본 강의를 한번 복습해보고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분량이 조금 실력하거나 이렇게 많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요거를 교재로 냈어요. 그래서 조금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교재를 통해서 결국에는 요 두 과정 모두 뭐 이게 특별하게 막 엄청 선행 과정 막 어려운 과정 이런 게 아니고 기본을 한번 다지는 과정을 1, 2월에 한 번 더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한 5월에서 6월 사이 이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하거든요. 문제풀이 과정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기본 교재가 있고
문제집이 있잖아요. 그 문제집 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보다도 그동안 공부해왔던 이론을 통해서 조금 더 이걸 응용해보고 약간 실전과 비슷하거나 아주 간혹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한번 다루어보고 여러분들께서 각 파트별로 충분하게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게끔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때 제일 조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용을 하는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또 모의고사랑 거의 유사한 혹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고 하다 보니까 이때 조금 더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말 그대로 응용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6월에서 한 7월 이 사이에 이제 모의고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 네 가지 과정 중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과정은 이 두 개예요, 여러분. 이 두 개. 기본 강의랑 선행, 테마, 사례 이 두 가지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뒤로 가면 갈수록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 자꾸 압축된 걸 찾게 되고 그래도 어떻게든 내가 정말 340명 뽑는다, 340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거는 막 무시하고 간과한 채 막 문제풀이 혹은 모의고사만 막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출제자분들도 다 미리 출제하러 가시기 전에 학원별 모의고사를 한 번씩은 보고 가세요. 내용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를 똑같이 내거나 그런 일이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항상 기출문제를 보면 정말 중요하다. 이거는 무조건 나올 것 같다. 이런 것 등은 오히려 안 나오고 아 그동안 많이 다루지 않았던 거 또는 혹은 기출문제에서 한 4년 전쯤 나왔던 아 이건 올해는 안 나오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항상 한 개 이상씩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브루이타 문제도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기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기본 강의 오셨으니까 그만큼 좀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나중에 이제 충분히 실력이 어느 정도 내가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응용을 해서 한번 스스로 써볼 수 있는 그런 시점쯤 되면 이런 것 등도 이제 참조해서 내가 한번 시간을 맞춰놓고 풀어본다라든지 아니면 책을 보지 않고 한번 그 문제를 내가 응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본다라든지 이제 그런 여러분들께서 목적으로 이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기본적인 커리큘럼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그 밴드를 이제 미리 개설을 다 해놨어요. 이미 해놨고 지금 이제 저 혼자 외롭게 이제 밴드를 잘 지키고 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늘부터 저한테 이제 그 제가 밴드 가입 방법 알려드리고 운영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먼저 가입은 그 게시판 있잖아요. 학원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오늘 모두 학원에 등록을 하셨고 이제 기존에 뭐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학원에 다 아이디가 등록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학원 아이디가 등록돼 있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각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밴드 요청, 밴드 가입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밴드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요즘에는 뭐 개인정보도 그렇고 내 번호를 오픈하기 싫거나 좀 저랑 접촉하는 게 좀 불편하시거나 혹시 그러시면은 꼭 전화번호를 안 남기셔도 게시판에 그냥 가입 요청만 해주시면 그 밴드 해당 글에다가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뭐 PC든 휴대폰이든 접속하셔서 들어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편한 방법으로 게시판에다가 글 전화번호랑 같이 남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가입을 하실 때는 성함하고 그리고 인스티브의 아이디 저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공개해서 제가 뭐 전화번호나 다른 개인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저희 강의를 듣고 소통 이제 그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걸 가입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함하고 인스티브 아이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입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그 제가 어떻게 밴드를 운영을 할 건지 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올해 이제 밴드 운영을 한 게 네 번째예요. 그래서
그 해마다 이제 그 운영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 많은 분들이 불편했던 점 혹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참여를 해서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을지를 항상 그 개설하기 전에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단은 작년보다 약간 바뀐 부분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일 한 문제는 똑같이 그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 9시에 제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매일 문제를 올려드릴 거고,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휴일은 조금 편안하게 쉬거나 혹은 복습을 해야 되니까 휴일이나 빨간 날, 그런 날은 빼고 나머지 뭐 우리말로 영업일이라고 하죠. 영업일에는 무조건 제가 일일 한 문제를 이렇게 9시에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저녁 9시에 답안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답안을 올려드리는 형식은 제가 직접 뭐 그 댓글로 그 답안을 남겨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작년에 활용했던 방법 중에서 직접 그 저희 답안지 있잖아요. 답안지에다가 요거를 모범 답안으로 어떻게 쓰면 좋을지 그런 걸 제가 직접 수기로 써가지고 그 해당 답안지를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게 좀 괜찮았다. 왜냐면 조금, 내가 쓴 답안 올리는 걸 좋아하시고 그래도 그런 게 괜찮으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뭐 밴드 가입 인원수의 90%는 사실 댓글 안 올리세요. 그냥 눈팅만 하시고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 훨씬 많거든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올리는 게 부끄럽고 첨삭은 받고 싶고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제가 직접 수기로 써드리는 답안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오늘 예를 들어 만약에 청약처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월요일날 내가 이걸 문제로 접했을 때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엔 다 막막하지만 처음 시작은 뭐로 시작하냐? 그대로 따라 써보는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안 그래요. 진짜 효과가 있고요. 이게 뭐 좀 팔 아프시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뭐 과목별로 하루에 하나, 아니면 좀 1월부터 지금은 당장은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기본 개념에 집중하시고 최소한 뭐 3보험 하루에 한 문제 정도 올라오는 거 쌓이면 힘들지만 그냥 이게 습관처럼 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너무 공부 폭탄 맞아가지고 힘들어 하시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차라리 조금씩 해나간다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는 제가 요번에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걸 해보려고, 제가 좀 약간 기계치고 조금 아직 아날로그인데 올해 제가 이것 때문에 아이패드랑 펜을 샀어요. 그래서 그 주 금요일마다 제가 짧게 그 주에 이제 있었던, 사실 뭐 많은 분들은 뭐 물론 답만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은데 또 공부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좀 음성을 듣거나 혹은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그 주에 했었던 내용 중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리뷰를 하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약간의 짧은, 길면 또 지루하고 어차피 강의도 듣고 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했거나 이게 다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간단하게 들으실 수 있게 짧게 해설 강의를 일주일 걸 리뷰해서 한 번씩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